네, 제가 이렇게 지금 메모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메모로 표시를 해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채팅방에서 뭐 먹냐고 물어본다? 그런 거 답할 시간 좀 여유가 좀 없잖아요. 먹는데 집중해야지. 자, 우선은 오늘은 제가 아이스크림을 좀 먹방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쿠키 크럼블이라고 그 GS25 가면 그 라벨리 브랜드가 판매하는 그좀뭐 팥빙수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있잖아요. 그 라벨리 브랜드이고요. 근데 이거 지금 양을 보니까 이게 3,500원짜리예요. 근데 이게 투게더에 비하면 좀 양이 너무 없죠? 제가 투게더 한 컵도 한 번에 다 먹는 사람인데. 투게더도 한 번에 다 먹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투게더가 좀 아쉬워서, 투게더보다 양이 적은 게 아쉬워가지고. 사실 하긴다즈나 나뚜루는 이제 투게더보다 양이 적은데도 더 비싸죠. 투게더는 편의점에서는 7,000원이고 슈퍼마켓 할인마트에서는 그 5,000원에 살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쿠키 크럼버. 오늘의 메인 먹방은 이 아이스크림이에요. 좀 심심할까봐 조리퐁은 붓으로 제가 챙겨왔어요. 먹다가 뭐다 먹으면 다 먹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꼭다 먹을 건 아니에요. 조리퐁은 좀 먹다가 또 나중에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우선은 이 쿠키 크럼버는 다 먹는 걸로 할게요. 내용은 좀 튼실해 보이는데, 뭐 투게더보다 고급일 수도 있어요. 그 뭐냐, 투게더 그 초코 앤 바닐라가 있어요. 투게더 이제 프리미엄인데, 그것도 한이 정도 양으로 한 편의점에서 조금 더 비싸겠지. 투게더도 한 번에 다 먹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를 다못 먹겠어. 가볍게 한 숟갈 뜰게요. 원래 이 쿠킹크림 맛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어쩌면 바닐라 아이스크림보다 이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생 바닐라나 생 초코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좋거든요, 저는. 근데 그 코앤크가 나오고 나서 이 쿠키하고 크림 조합이 되게 맛있는 거예요. 입이 좀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입이 좀 심심했는데 제가 아까 성당에서 성가대 연습을 할때 피자를 네 조각 먹었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래. 한번 연출된 조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 사진 촬영용. 이런 거. 이 동그랗게 뭐, 말아서 먹는 거, 그거는 나도 못하겠어요.
약 올려야지. 제가 하도 블로거들 채팅방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예 3원화 방송으로 같이 열어놓고 있어요. 일단은 이거 아이스크림만 조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 쿠키가 조금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쿠키 부분 씹어먹는 맛이 있다. 아이스크림 속에서. 물론 쿠키만 먹으면 좀 그래. 여러분들 그 맥플러리 드셔보셨죠? 토네이도나 맥도날드 맥플러리나 롯데리아 토네이도 그런 이 쿠키하고 크림 그 쿠키 크림 맛 이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만 시켜 먹어요. 맥플러리나 토네이도 먹게 되면 꼭이 크랭크맛만 먹어. 맛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기엔 좀 식상해질 때. 방제를 안 바꿨구나. 어쩐지. 잠깐만요. 방제도 안 바꾸고 있었어. 먹방으로 방제를 교체를 뒤늦게 하고 있어. 지나친 과식은 금물이야. 저는 안 남길 건데. 저기요. 저는 어젯밤에 술 마셨는데 지금 숙취해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원래 이게 제가 먹방 전문 BJ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남캠이 먹방한 경우는 많아가지고. 이제 여캠 같은 경우는 그 먹방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먹방 쪽에서 여자분 파비가 아마 슈기님 한 분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뚱녀님이 되게 순위가 많이 팍팍 올랐는데 그분은 아직 베비가 아니셔요. 그리고 최연소 먹방 BJ는 그 파투군이 있는데 그분도 아직 베비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처럼 그렇게 한 번에 팍팍 먹는 그런 BJ는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그 방송을 할때
먹방을 전문으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배고픈 만큼만 먹는 거예요. 이게 한 제가 반 정도 떠먹었거든요. 금세 반이 없어져. 이게 투게더하고 너무 달라. 투게더도 그큰거한 컵을 한 번에 다 먹었던 사람한테 이건 그냥 껌이죠. 아마 그 먹방 컨텐츠 중에 그 투게더 한 번에 다 먹는 먹방을 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을걸요? 모르겠어. 제가 이따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투게더 한 번에 다 먹은 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투게더 먹방을 아프리카 TV에서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그러면 이제 생방송인가요? 네, 생방송이에요. 지금 먹방 메뉴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자, 제가 이것만 먹으면 너무 지금 썰렁해질 것 같아서 이제 조리퐁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어요. 조리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먹진 않을 수도 있어요. 주먹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먹다가 다 먹으면 다 먹는 거고, 이거는 그리고 솔직히 조금 남으면 이 옆에 우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퐁을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뜯는 걸 좋아하죠. 자, 조리퐁을 일단 요만큼씩 따라보는 거예요. 한 조리퐁이 요만큼만 따르고, 아이스크림을 한 요만치 잘라내. 그리고 여기다 비비는 거예요. 조리퐁 지금 따닥따닥 달라붙고 있어. 이러려고 내가 일부러 조리퐁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리퐁이 지금 아이스크림에 달라붙은 비주얼은 이래요. 조리퐁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그리고 이제 한번 조금 떠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조리퐁 맛밖에 안 나. 잠깐만요.
어서오세요. 지금, 뭐냐, 반응들이,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조리퐁 묻혔어.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요, 조리퐁 맛 난다. 이거, 한번 이렇게 먹어볼래? 채팅방에서 요즘 자꾸 생방송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방송이고 현재 먹방에 동원되고 있는 메뉴는 이렇게 메모로 남겨놓고 있어요. 원래 이거 이 스티커 메모 기능 제가 그 지식 컨텐츠 방송할 때마다 계속 틀어놓고 전자칠판 대신 쓰는 건데. 아, 시청자요? 시청자는 사실 뭐 그렇게 노리고 방송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먹방 전문 BJ는 아닌데 먹방은 은근히 빈도가 많다. 직업이 뭐예요? 저는 기자 활동도 하고 이제 뭐 저술 활동을 해요. 그막 칼럼도 쓰고 뭐 가끔씩 뭐 강의를 나가고 이제 전공은 역사 전공이어서 역사학자였죠. 그래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뭐 스포츠도 좋아해가지고 기자 활동도 같이 했고 뭐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이 나와요. 책도 썼어.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한번 아이스크림을 좀 더. 이게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전 이제 글을 많이 쓰다가 좀 말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만 쓰면 책은 어쩌다 한번 나오겠지만 방송은 매일매일 하면서도 뭐 중간에 뭐 지식 컨텐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주로 이제 저는 역사 얘기나 인문학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짬짬이 유튜브 녹화해서 유튜브도 올리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라니요. 아직 87년생 29살이에요. 아직 11자리 안 바뀌었어요. 내년 여름에 바뀌어. 한국 나이로는 내년 여름에 바뀌고, 만으로는 1년 더 버틸 수 있어. 이거를 이제 한번 여기다 놓고, 조리퐁을 또 묻혀볼게요.
근데 이제 그 개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코미디. 아, 새벽 시간대 안 주무시네요. BJ도 원래 보통 이 시간대에는 거의 다안 주무시는 걸로 아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평일에 막 학교 생활, 직장 생활에 갔다가 그 집에 퇴근하면 밤이잖아요. 그래서 방송은 밤에 많이 하잖아요. 조리퐁을 좀 묻히고. 진짜 솔직히 이게 3,500원이라서 그런 거지. 편의점에서 투게더는 7,000원에 하거든요. 투게더보다 양이 너무 없어. 맛은 있는데. 투게더도 한 번에 다 먹거든요, 저는. 대단하죠. 투게더 한 번에 다 먹고. 그 동네에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어요. 슈퍼마켓으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는데, 전 진짜 그원 플러스 원은 한 번에 다 먹은 적도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심심하니까 우유를 좀더 섞어보는 걸로. 원래 조리퐁은 우유에 먹는 게 갑이죠. 잠깐만. 요리에도 취미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빠랑 엄마가 평일에는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식사는 내가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은 아닌데 뭔가 좀 새로운 요리를 해보기는 해요. 혼자서 요리한 것 중에 카레까지는 직접 해본 적이 있고요. 모르겠어. 나중에 방송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면, 방송 중에 요리도 하겠죠? 지금 아이스크림도 위에다 버무렸어. 이 조리퐁 비볐다고. 조리퐁은 보통 우유죠? 아, 이게 마이크가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숟가락질 왼손으로 할게요. 저 양손잡이거든요. 양손잡이여서 왼손으로도 숟가락질 할수 있어. 따닥따닥 아이스크림에 붙었어 지금 조리퐁이. 아, 네, 어서 오세요. 채팅방에서 지체 2급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지체 장애인이면 아프리카 TV를 알까요? 지적이겠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 그래놓고 뭐 나가? 일단은 첫 질문한 사람은 BJ는 강력한 권한이 있죠. 제 채팅방은 딱히 지금 매니저 제도는 없거든요. 일단은 채팅을 아직까지는 제가 다 커버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팬클럽은 있는데 아직 고정 매니저는 안 뽑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팬클럽 분들이 전부 다 모바일로 접속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를 지정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니저를 하시려면 팬클럽들 중에 그 PC로 접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쪽지 날려서 쫓아온 거야? 그럼 너도. 그래서 뭐냐? 그 매니저를 하시려면 일단은 맨날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또 팬클럽밖에 지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네, 맛있게 드시네요. 네, 감사해요. 아직까지 매니저로 지정을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지금 매니저 제도를 아직 쓰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뱁이 이상이 되면 매니저를 조금 더 많이 쓸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또 매니저들이 이제 BJ하고 채팅방에서 권한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채팅방 그런 규칙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매니저들이 똑같이 좀 처리를 하죠. 근데 어떤 매니저들은 이 정도의 채팅은 에이 우리가 보기엔 괜찮아. 근데 BJ가 보기엔 아니야. 그리고 BJ가 보기에 야이 정도 채팅은 좀 받아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매니저들이 강퇴시켜버려. 아 새벽이라서 좀 조용한 것 같다고? 그러면 새벽에 대부분 조용한 방송을 하죠. 물론 새벽에도 뭐 춤추시는 BJ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은 진짜 아마 자취하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방송을 할때 그렇게 요란을 필 수가 없어요. 노래까진 부르지. 그래서 사실 진짜 PC로 접속하는 팬클럽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직까지는 없어요. 팬분들이 다 모바일로만 접속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분 정도는 이제 꾸준히 접속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방송 시간대별로 좀 매니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모바일로만 접속을 하시네. 접속하기에는 모바일이 편해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이 와이파이의 경우 좀 버벅거리는 경향이 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 컴퓨터가 한 2000K까지는 방송이 가능해요. 근데 모바일 분들이 좀그 버벅대고 그러니까 제가 한수 없이 1500K로 내렸어요. 전공이 뭐세요? 전공이 저는 사학과 나왔고요. 그래서 제 직업이 역사학자, 인문학자, 그리고 스포츠 기자, 칼럼니스트, 그리고 이제 책까지 냈죠. 직업은 많아요, 전. 수익이 별로 없지. 자, 조금 더 먹어볼까?
지금 제가 쿠키 크럼블은 다 먹었어요. 없어. 투게더보다 너무 빨리 떨어져. 게임은 주로 무엇을 하세요? 하는데 제가 최근에 게임은 아 채팅방에서 경희대학교 사학과 13학번이에요. 아, 제가 본명은 굳이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저는 이제 공유학번이라서 그 1, 2년 2월에 이제 1, 2학번들을 못 보고 졸업을 했거든요. 군대 갔다 온거 포함하면 칼 졸업했어요. 하여간 저는 어떻게 이제 책을 쓸 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책을 좀 쓰게 됐는데, 뭐 이제 나름 이제 조만간 그책 번호가 나와요. 고유 번호가 나오는데 ISBN이라고. 나오면 이제 좀 뭔가 그 타이틀을 건게 있어요. 아, 저는 학교는 경희대 아니에요. 졸업은 단국대 졸업했어요. 경희대는 제가 그 수시모집을 봤던 적은 있어요. 수시모집을 봤던 적은 있는데 떨어졌지. 많이 배고프셨나봐요. 글쎄요, 저, 한, 9시쯤에, 그, 성당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피자를 4조각을 먹었거든요? 근데도 지금 배고파. 아, 네, 또, 어서오세요. 안녕, 띄우고 하세요. 이렇게 또 쓰시네. 아, 어제요? 방송 끝나고 잤죠? 어제 방송 뒷정리했죠? 그러니까 좀 뭔가 굵직한 일들이 끝나고 그때 이제 좀 그냥 아, 다행이네요, 자서. 아, 게임 주로 뭐 하냐고요? 지금은 게임을 주로 그 약간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뭐그 정도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 클래식 게임들 있잖아요. 그 디스크 안 넣고도 돌리는. 요즘 제가 스타 시리즈를 못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최근에 바꾼 노트북이 이제 요즘 노트북들이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그 ODD 드라이브가 없어요. 그 CD 넣고 돌리는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좀 CD로 돌리는 게임은 못해요. 아, 게임도 방송해주세요. 저 가끔 게임 방송해요. 제 유튜브 보시면 게임 녹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게임 방송을 해요, 제가. 심심하다 싶으면.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생각 중인 게, 아, 시합할 수 있었으면 할게요. 아, 포스트잇 써놓으셨네요. 네, 이제 아예 그 원래 컨텐츠 방송할 때 제가 이거를 스티커 메모를 그 전자칠판 쓰듯이 쓰는데 이제 먹방 때도 그냥 메뉴 이렇게 써놓으려고요. 나중에 이제 뭐 채팅 속도도 좀 빨라지면 그때는 이제 그 화면 옆에 아예 채팅창도 그 따다다닥 올라가는 거 그냥 냅두려고요. 아, 귀여워요. 제가 이제 슬슬 이제 막 책이 나오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조만간 아, 화질이 볼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는 8년 묵은 노트북을 방송했어요. 그때는 1000K 이상 방송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화면 그 방송 사이즈도 되게 작게 방송했었고.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캠 화질이 이제 720p로 좋아졌어요. 720만 화소가 돼가지고.
방송할 때 이제 훨씬 더 깔끔해졌죠. 캠방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책이 나오고 그러면, 제가 아프리카 TV 한번 컨텐츠 BJ 신청을 해가지고, 아예, 그 특정 요일마다 그런 특정 컨텐츠 방송을 좀 하고, 그리고, 좀, 아예, 조금 더 제가 좋은 환경이 생기면요, 이제 좀 특정 게임을 그 요일에 아예 한 주말쯤에 뭐냐 게임 요일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래서 몇째 주 주말에는 어떤 게임 뭐 몇째 주 주말에 어떤 게임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실력에 관계없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가 카트라이더 초창기 때는 계급을 꽤 많이 올려놨었어요. 한 반 이상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피라미드로 따지면 되게 상위권에 있었죠. 아, 네, 올 수 있으면 올게요. 네, 즐겨찾기 추가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 자주 오실 수 있죠. 그리고 뭐 방송 타이밍 놓치셔도 제가 유튜브에 계속 하이라이트를 올려놔요. 그리고 근데 카트라이드가 이제 시즌2로 리뉴얼이 되니까 계급이 다 초기화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컴퓨터 바꾸고 나서 카트를 처음부터 다시 키우고 있어. 근데 뭐냐 뭐 시나리오 몇 개 하니까 계급 금방 올라가던데. 시나리오 미션이 은근히 빡세거든요. 옛날과는 달리 그 개인 타임 어택도 그 RP하고 루찌를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멀티플레이어 시간대에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도 그냥 싱글플레이에서 경험치 올리면 돼. 그리고 제가 그 일단 이 쿠키 크럼블을 먹었기 때문에 조리퐁은 추가로 리필은 안 할게요. 한 지금 조리퐁이 한 5분의 3 정도 남아있는데 그, 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이걸 타먹으면 되죠. 채팅방에서 편의점을 이용하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동네 앞에 그 편의점 그 4개 기업이 다 있어요. 세븐일레븐 있죠? 미니스탑 있죠? GS25 있죠? CU도 있죠? 다 있잖아. 다 있고. 그리고 또 집 앞에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섯 종류의 가게를 되게 막 가끔씩 막 싸게, 싼 걸로. 저는 이제 막 그런 먹방 전문 BJ분들처럼 막 배달 음식 막 3-4인분 시키고 그렇게 못 먹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는 그냥 깔짝깔짝 1-2인분 정도? 저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배고파서 먹는 먹방이고 그 가끔씩.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조금 시켜서 안 남기는 먹방, 쓰레기 안 만드는 먹방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좀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먹방을 하면서 술 먹방도 하긴 해요. 술 먹방 그게 막 동영상 편집할 때 보면 나 자신도 내가 웃기는데.
이제 술 먹방이면 또 이제 채팅방에 그 19금만 걸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네, 나중에 또 오세요. 근데 이게 19금을 거는 게꼭술 먹방 말고도 되게 유용할 때가 있어요. 막 가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좀 저를 막 그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걸러내려고 제가 가끔 19금을 걸 때가 있어요. 그 비회원들은 19금 걸면 인증이 안 돼서 못 들어오거든요. 네. 아예 컨텐츠 방송 중에서도 하루 정도는 그냥 19금 걸고 그런 얘기 해볼까요? 그 마녀사냥처럼 뭐 완전히 그런 저속한 얘기 말고 한 마녀사냥처럼 약간 좀 교양 있는 성인 컨텐츠 얘기도 좀 해보고 싶기는 해요. 우리는 성인이니까 교양 있는 성인들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임 전문 BJ 하시는 그 대도서관님이 그뭐 유교 방송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종교가 좀 있다 보니까 유교 방송은 좀 그렇고 그냥 교양 방송 이런 거 한번 좀 천명을 해볼까? 저는 일단 남기지 않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먹을 수 있잖아요. 쓰레기가 아니고. 이것도 조리퐁 묶어야지.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묶어 놓을게요. 이 고무줄 원래 제가 뽀글이를 좀 가끔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뽀글이 할때 쓰는 고무줄이에요. 공기 빼고 묶어요. 이렇게 접고 있어. 이렇게 하고 묶으면 되죠. 근데 사실 그 과자 봉지 안에 다 그거잖아요. 질소 포장이잖아. 질소가 많잖아. 원래 그리고 대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가 질소예요. 사람은 산소를 섭취하지만 질소가 성분이 제일 많고요. 다만 이제 공기 여러 요소들하고 합성이 돼가지고 막 이산화탄소, 뭐 이산화질소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뽀글이 묶듯이 고무줄을 묶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조리퐁에 원래 붙이는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없어졌네. 그거 녹화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스티커도 위험해요. 며칠 전에 제가 역전우동을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우리 동네도 이제 백종원 씨의 그런 음식점이 조금 꽤 있거든요. 아, 아기 피부에 붙이면 피부 벗겨져요. 위험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생활용품이 만약에 가장 안전한 거를 확인하려면요. 아기가 위험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나라 솔직히. 왜냐면 사람들은 살면서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진짜 가장 그런 깨끗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더러운 공기를 막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면역을 키워가는 게 사람이고. 그래서 진짜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막 태어나서 막 계속 큰 소리를 울잖아요. 그 운다는 게 아기가 건강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야기는 어떻게 알아듣겠지.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했으니까. 근데 아직은 그 특정 언어를 구사하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아들은 그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냥 소리 지르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고, 그때가 사실 제일 겁이 없죠. 시도 때도 없이 울잖아. 그런데 이제 살면서 이제 막 이때는 소리 지르면 안 되는구나, 막 그런 걸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점점 이제 겁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존재죠. 어쨌든. 제가 이거 냉장고 좀 갖다 놓고, 이거 쓰레기 좀 넣고, 이거 그릇 좀 넣고, 와서 그 토크 좀더 이어갈게요. 자, 먹방 녹화는 일단.